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준비됐어. 이번에는 다크플래시 DLX22를 기준으로 모든 RGB를 연동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다크플래시 펜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크플래시 DLX21 후면펜을 보면은 뭐가 많죠? 이게 후면펜, 여기 전면펜, 구형은 이 3개만 있고요. 지금 신형은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구형 같은 경우는 이 전원만 연결해도 펜이 작동을 했어요. 근데 신형은 조금 다릅니다.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5핀을 이용해서 펜끼리 연결을 합니다. 이 모양이겠죠? 이걸 꽂으시고 여기 남죠? 이거를 다음 펜과 연결, 또 나오는 거를 또 다음 펜과 연결. 이 상태에서 이제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펜은 안 돌고 RGB만 들어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변경된 펜 때문에 그렇거든요. 추가된 3핀 있죠? 자, 이 추가된 3핀을 메인보드에 보면 시스템 펜 2, 3, 4 막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연결을 해주셔야지 펜이 돕니다. 하나 더 연결을 해야 돼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있음으로써 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메인보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연결하면 펜이 돌죠. 펜이 돌고, 자, 나머지 선, 선이 하나 더 남았죠? 리셋 스위치라고 써있는데 리셋 스위치 연결하면 안 되고요. 케이스에 LED 스위치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선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LED 선을 연결하면은, 자,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컬러가 변경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안 눌렀거든요. 안 누르고 있거든요. 색깔이 자동으로 변했죠. 이거 그냥 고장난 줄 알고 쓰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거는 랜덤 모드예요. 색이 바뀌는 게 아니고 모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제 이게 레인보우 모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3초간 누르고 있으면 LED 꺼지고요. 다시 누르면 켜지고요. 이게 기본적인 다크플래시 DLX21의 펜 연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다른 기기랑 연동이 안 되죠. 그래서 연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후면펜이 C6M인데 CUX140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똑같은 펜이 다 연결된 거예요. 다 같은 펜이다 보니까 전원 연결하는 게 없죠. 그래서 다크플래시 5V 싱크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걸 별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보드와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후면펜과 이 케이블을 사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 한쪽에 펜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여기에 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5V RGB 선이 있습니다. 커넥터가 남았죠. 여기에 연결해 주시고 이제 이게 후면펜에 있던 거랑 똑같아지죠. 여기에 전원 연결하시고요. 이번에는 RGB가 안 들어오죠. 펜은 도는데 이 RGB를 보드에 5V에 연결하면 되겠죠. 저는 컨트롤러 대신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짠! 안 들어오네. 전기는 안 꺼졌네요. 짠! 이렇게 RGB가 들어오고 색 변경도 가능합니다. 짠짠짠짠짠. 이렇게 하면은 준비가 된 겁니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리큐맥스랑 다크플래시 DL240, LP30, 파워 서플라이 커버 RGB까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RGB 선들이 어떻게 있냐면 EQMAX의 5V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DLX21 시스템 펜의 5V RGB 케이블 또 하나 있고요, DL240 RGB 지지대 5V 또 하나 있고요, LP30 파워 서플라이 커버에 또 5V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연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메인보드에 보통 5V는 하나, 많아봐야 두 개거든요. 우리는 네 개나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커넥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아까 EQMAX에 들어있던 5V ARGB Y자 케이블입니다. 먼저 허브 없이 연결해 볼게요. EQMAX에 보면은 승놈이 하나 남아있어요. 여기에 하나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시스템 펜 연결해 볼게요. 이 DLX21 시스템 펜과 EQMAX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선이 하나가 됐죠. 이 LP30에는 고맙게도 5V가 Y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거랑 리큐맥스에서 나온 RGB선이랑 연결.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또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만 남았어요. 두 개만 남았는데 아쉽게도 이 지지대는 Y자가 아니에요. 하나죠. 이럴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리큐맥스에 들어있던 이 5V Y자 케이블입니다. 이거를 하나는 이쪽에 연결하고요. 또 하나는 D대 연결하고요. 그러면 5V가 다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메인보드에 꽂거나 컨트롤러에 꽂으면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프플래시 DX21 펜에 전원을 넣어주고요. 컨트롤러를 이 하나로 만든 5V RGB 케이블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짠! 전부 LED가 연동이 됐습니다.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립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 선 길이 같은 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다크 플래시에서 나온 MH30 RGB 허브입니다. 이 허브가 얼마나 좋냐면 RGB를 4개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 리셋 버튼으로도 RGB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허브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쿨러 하나 꽂고요. 자, PSU 커버, DX21 펜 연결하고요. 그리고 지지개도 연결하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 허브 하나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허브를 쓰면 뭐가 좋냐면 이 허브에는 별도의 전원이 들어가거든요. 메인보드에 있는 5V만으로는 전력이 부족해서 RGB가 깜빡거리거나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보다는 허브를 추천드립니다. 허브에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리셋 스위치까지 해볼게요. 리셋 스위치도 연결했고 허브에 또 5V 있거든요. 이거는 메인보드에 연결해야 되잖아요. 메인보드 대신에 이 컨트롤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리셋 스위치로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변동이 되죠. 이거는 메인보드에 5V RGB가 없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일반 이런 컨트롤러는 리셋 버튼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색을 변경할 때마다 케이스를 열어서 눌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여기에 또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모드 버튼으로도 되고. 그죠? 근데 이걸로는 안 되고. 자, 왜 안 되냐? 지금은 허브로만 연동이 되어 있고요. 메인보드랑은 아직 연동이 안 됐습니다. 이 메인보드로 연동을 돌리려면 이 허브에서 메인보드로 권한을 넘겨줘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드 버튼이나 리셋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넘어갑니다. 눌러볼게요. 1, 2, 3, 이제 메인보드 넘어갔고요. 메인보드로 색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 번만 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RGB가 메인보드로 연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이 어려웠죠? 이렇게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를 하면서 하면 어렵진 않거든요. 제 생각대로 잘 되진 않았네요. 가장 인기 좋은 제품인 에너맥스 리큐맥스와 다크플래시 DLX21을 이용해서 RGB 연동을 시켜봤는데요. 이 영상이 RGB 구성하는 데 도움이 돼서 이쁜 컴퓨터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네이버 카페로 문의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